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과 오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우수한 교통, 여기에 생활 인프라, 또 문화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 서초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하면 또 대형 개발 호재들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죠. 자, 서초구 서초동에서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서초구는 가장 투자하시기에 메리트가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부동산 불황기에도 가장 안정적인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그 서초구 중에서도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 오피스텔에서 수익형보다는 차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은 그런 오피스텔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물건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이 35.98제곱미터, 약 12평 정도 되는 널찍한 투룸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14층 중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준공은 올해 12월 정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분양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3억 8,7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3호선인데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한다. 그리고 교대역까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교대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3호선의 더블 역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도심의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주변에 이제 수요층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런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젊은 수요층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교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법조타운이 바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 그리고 법조타운 앞쪽으로는 법조타운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수요뿐만이 종사자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2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강남의 중심권의 업무타운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도 업무타운의 접근성까지, 업무타운으로 향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풍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권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한 문화시설이죠.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서 우면산, 그리고 서리풀공원,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한강시민공원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과 환경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집중이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권에서 이어지는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 호재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 특히 이제 차익형으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강남권, 특히 이제 서초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의 국제기록 복합지구는 강남권 일대는 물론이고, 이 서초까지 아우르는 그런 대규모의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강남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역에서 한정거장 유치를 하고 있고, 본 물건지에서 도보로도 한 1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죠.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 약 상주 인구가 4만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수요의 집중이 예상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 또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총 2개 층으로 37층 규모로 이어질 건데요. 업무타운의 확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터미널 기능뿐만이 아니고 이런 업무 시설도 같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에 집중,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터미널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 수요층까지도 흡수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서초구의 또 대규모의 업무타운 확장이죠. 양재우면 RNCD 조성 사업도 큰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곳에 상주하는 인구 약 2만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젊은 연구시설 기반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연구시설 기반의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층 자체가 젊은 층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양재우면 CD에 의한 그런 개발 호재 확실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보시면 두개동의 단지형으로 들어오는 그런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에 뭐 보안 시스템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서 지하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내부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옵션, 프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내부에는 3베이 구조를 또 갖추고 있습니다. 거실과 방이 양쪽에 나란히 있는 그런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공간 활용성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물건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가격적인 메리트 상당히 뛰어납니다. 3억 8,700만 원의 가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를 예상을 해보신다면 3억 1,000에서 3억 2,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7,700만 원 정도의 전세 투자가 가능하시다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자, 월세를 예상을 해보신다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형으로 활용하셔도 좋겠다.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면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해서 강남의 미래 가치와 함께 월세 수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봐드리면요. 첫 번째, 입지적인 여건입니다.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입지죠. 초역세권의 입지, 주변에 수요가 풍부한 입지, 그래서 풍부한 수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강남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데 수요는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요. 호재들입니다.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집중이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만큼 그런 호재들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 상승이 충분히 늘어난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